안녕하세요. 굿모닝 다육이의 화초입니다.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친구들 이 다육이 원래 있던 포트에서 다른 포트로 옮기고 이렇게 정리 좀한거 보여드리려고요. 여기 이 친구는 보초 하월시화과 보초 여러분들 많이 기르시잖아요. 보초를 이 항아리에다가 제가 옮겨 심었거든요. 이렇게 항아리 조금 그 작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옮겨 심었는데 이게 이 친구가 어디 있었던 친구냐면 원래 이 바구니 형태의 이 화분 집에 있는 거 그냥 재활용해서 사용한 거예요. 여기에 있던 보초 여기에서 많이 컸어요. 저희 집에서 많이 컸던 친구를 여기다 지금 이렇게 옮겨서 심어줬고요. 조금 이제 넓은 데로 간 거예요. 많이 자구 번식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. 아마 바구니 형태의 이런 그 소품을 화분으로 사용을 하면 통풍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색깔이 이 수하고 또이 보초하고는 완전히 이수 보초는 연녹색인데 수는 또 진한 녹색이고 그러나요? 이게 해를 보면 시커매지기 때문에 제가 반 그늘에 놓긴 했는데 얘가 너무 그늘에 있었나? 색상 차이가 많이 나네요. 그래서 또 여기 화분에 있던 수를 여기다가 다시 옮겼습니다. 수도 많이 컸어요. 번식도 많이 하고요.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재활용 화분들이에요. 이게 뭐 휴지통인가? 근데 제가 밑에 배수구멍 뚫려가지고 이거를 또 여기다 옮겨줬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아우런시스라는 다육인데 제가 밖에 거리대에 내놨더니 이제 이거 물들인 거 보여드리려고요. 그래도 빨갛게 거의 물을 잘 들인 것 같아요. 얘는 빨리 물이 드는 애 같아요. 다른 친구들은 아직 그렇게 빨갛게 들지는 않았는데 얘가 그래도 물이 좀 빨갛게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든 친구 저희 집 물든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내놨더니 물이 들었습니다. 지금 사진보다 더 빨개요.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늘 때문에 그림자 때문에 그때 좀 그래도 빨갛게 물 들었죠. 그림자 때문에 빨갛게 나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됐고요. 요 화분은 제가 휴지통인가? 그거 재활용해서 다른 데 있던 둥꽃선인장을 또 제가 여기다 옮겨 심었는데요. 여기 그 새끼들 있잖아요, 자구들. 여기서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툭툭 잘 떨어져요, 애들이. 떨어진 애들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다 꽂았거든요. 꽂아놨더니 옮겨 다른 데 있던 친구를 여기다 옮겨 심는데 제가 다 이제 분리를 해서 옮겨 심는데 보니까 그냥 흙 속에다 그냥 떨어진 것들을 꽂아놓은 건데 전부 뿌리가 났더라고요. 얘네들도 떨어지면 여기다 그냥 흙에다가 꽂아놓으면 뿌리를 잘 내리네요. 지금 이 새끼도 떨어져갖고 여기다 놨거든요. 여기 다 얘네들 다 뽑아보니까 뿌리 다 났어요. 너무 신기해요. 그래서 번식을 아주 그 잘하는 것 같아요. 눈꽃선인장. 원래는 2,000원짜리 조그만 포트 엄마 두개 이거 두 개였었어요. 근데 얘네들 떨어진 자구가 지금 다 이렇게 번식을 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요. 항아리에 있는 보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더 굉장히 많이 이 바구니에서 많이 자라고 번식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다 옮겨줬습니다. 그리고 계피가루 역시 다 여기 밑에 벌레들이 싫어하는 양 계피가루 다 얹어줬어요. 요즘에 막 우리 지금 벌레 때문에 작년에도 없던 벌레가 올 겨울에 제가 냉해 창문 열어놨다가 찬바람에 관엽수 냉해 한두 개인가 세개 입었거든요.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겨울에 아주 창문을 청소할 때도 꼭꼭 닫아놓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너무 통풍이 안 돼가지고 벌레가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육이는 없는데 관엽수 그입 넓은 제가 영상을 찍어놓고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요. 그 아레카야자라고 내가 밖에 내놓으려고 이렇게 들었다가 그입 뒤쪽에 벌레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 녹부스에도 조금 옮기고 그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다약 다시 뿌려줬고요. 그래서
이제 분갈이 하는 것마다 계피가루를 다 이제 올려놓기로 계피가루 큰거한통 사왔거든요. 그래서 분갈이 하면서 했던 것도 올려주고 또 새로 한 것도 올려 계피가루 이렇게 다 올려줬고요. 계피가루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이래 가지고 계피가루 올려놓으면 벌레들이 안 꼬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물에 타서 잎에도 조금 분무를 해줬고 또 분갈이하고 위에 흙에도 계피가루 좀 이렇게 올려줬고요. 또 새로 분갈이한 거 계피가루 올려주면은 벌레도 안 꼬이지만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처음 써보는데 좀 써보는 거예요. 뿌리 활착에도 좋다고 하니까. 그래서 이거는 집에 있던 거 옮겨 심어준 거 보여드렸고요.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히 쉬세요. 다음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